아스트로랑 아로하는 뭐다? 천생 연분이다. 천생 연분끼리 시작해보자. 헬로 아로하. 이제 입덕한 아로하예요. 부지런히 영상 찾아보고 있는데 라키가 옛날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사나가 날 쳐다보면서 자고 있을 때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고 했던데 옛날 말고 지금은 언제 사랑스러운지 말해줄 수 있나요? 저는 MJ형이 벽 보고 잘 때 벽에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그냥 제가 항상 궁디를 때리거든요. 고마워요. 궁디 찰싹. 그때 라키가 설명해 주는데 형은 거의 그냥 벽이랑 뽀뽀하면서 자던데. 네, 저는 그래서 방에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요? 네네. 이건 바꾸자. 오케이. 네. 자, 그럼 라키 씨. 네. 요즘에 사나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나요? 저는 사나가 밥 먹을 때. 어떤 면이죠? 저는 밥 먹을 때 되게 얘는 그 자기가 밥을 시키고 난 다음에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되게 그 밥 먹는 걸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 힐링이다. 얘가 이렇게 항상 먹을 때 다리 이렇게 올리고 아 이거다 똑같이 해볼게요.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워낙 기니까 맞아.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먹어. 아, 어깨는 왜 올라가? 어깨 올라가 있어. 어깨 안 올라가. 왜 얘가 이제 여기다 두고 봐요. 키가 크니까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다 같이 내려가면 좋은데 목만 내려가. 뭐 하기 두름이야 두름. 기린이랑 그래요 기린이랑. 항상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봐. 물고기 좋아하고. 어쨌든 네, 다리를 한쪽으로 올리고 맞아요. 이렇게 한쪽 올리고 먹어. 그거군요. 또 라키가 볼 때 이제 다른 멤버들도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저는 그 뭐 운영부터 가면 운영은 그냥 좋아요. 그리고 그 이제 빈형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고 나올 때 머리 말릴 때 진짜 그 성격 다 묻어나는 머리 말리는 거 있거든요. 뭔지 알아요. 그냥 이렇게 뭐 조심스러운 성이라는 건 없어요. 자기 머리 끊기고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앞머리가 없죠 지금. 그러니까 그냥 아 나 머리 이제 끝났어 이제 끊겼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랑 M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잣말 하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 M형이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어. 진짜 형은 모든 행동 하기 전에 말을 하더라. 그냥 내가 관종이니까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치. 그다음에 진진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라 해야지 자기가 영상 이렇게 딱 보고 되게 행복해 할 때 생각보다 리액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아 맞아요. 예, 그냥 운영 애명 듣고 있죠? 네. 뭔가 재밌는 거 있을 때 다른 멤버들은 막 하하 이렇게 웃으면 진진이 형은 약간 진짜 무슨 사랑하는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웃어. 진진이 아무래도 그때 아닐까요? 게임 틀어놓고 잘 때. 아 이거요. 아 이거. 게임은 그 이 형이 이제 그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.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라키 형이 사랑스러운 순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저는 라키가 뭐 어디 음식점이나 음식을 시켰을 때 맛있다고 할 때 아 그거 드물어요. 정말 드물거든요. 진짜 드물어요. 우리는 와 초이스 받은 괜찮은데 그래? 별론데 이게 그냥 거의 미슐랭 스타 라키가 이 선점한 맛집은 흔치가 않거든요. 맞아요. 저는 라키 그럴 때 되게 사랑스럽습니다. 기준이 확고한 친구구나. 맞아요. 또 나는 요즘 이 멤버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. 저는 뭐. 라키 머리 길어가지고 옆으로 머리 말릴 때 아 이거 이렇게 말려 이게 머리 말리는 거 진짜 좋은데요? 신기하다.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서 말려야 돼. 그래서 머리가 이게 딱 5대5로 딱 돼 있구나. 지금 머리 써서 그런 거고. 아, 그렇구나. 지금 뭐가 났었어는. 미안하다. 좋네요. 헬로 아루아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루아가 사랑스러울 때는 에브리데이 루아 사랑이야. 대장.